여기 비트코인 보니까 다행히 일봉상으로 블린저밴드 하단선에서 거래량 나오면서 지지하면서 지금 받쳐주는 모습이에요. 예. 여기서 만약에 못 받치면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아직은 240분 봉도 그렇고 아직은 이 받쳐주는 모습인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을 감행한 이란이 인접국 튀르키예를 통해 더는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로이터통신의 현지 시각 14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호세인 아비르 압돌라이안 외란 외무장관이 이번 공습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말했다. 확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 전 지금 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 좀 오르네요. 예,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민코인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안 오르는 모습이고, 도지코인도, 예, 바닥에서 올라오고, 다행이네요. 폴리메시 같은 이게 RWA죠. RWA. 예. RWA인데 이것도 좋은 모습이고. 다행히도 지금 알트코인이 많이 반등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쟁은 위협은 없어졌네. 그러면은 지금 4일 정도 남았는데 보통 이제 비트코인 이제 6개에서 3개로 줄어들면은 그 수요 공급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그냥 느낌이에요. 예, 제 느낌이지 정확하진 않는다. 예,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항상 이게 하방으로. 예. 제가 여기 4월 달이었는데 아마 반감기가 그때도 아마 4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예, 4월 중순 뭐 10일이나 20일이었을 건데 반감기 끝나고 나서는 예, 이렇게 5월달하고 6월달에 이렇게 횡보였는데 8월달부터 예, 이때도 9월달 10월달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여러분들. 코인 이렇게 비트코인 4월달부터 여기 보면은 여기 10월달부터 12월달 1월달까지 올라갔다가 3달 잠깐만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4달 동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달 동안 조정이 왔네요. 조정이 비트코인 올랐다가 또 2월달에서 3월달에서 한달 동안 올라가고 1, 2, 3, 4, 5, 6, 7, 8 8일 동안 떨어졌다가 또한 1, 2, 3, 4, 5, 6, 7일 동안 조정받고 1, 2, 3, 4, 5, 6, 7일 동안 또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2021년 4월 달까지는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한두 달 차이 이렇게 날수 있어요. 날수 있어. 날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7월 달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예, 4월 달부터 예, 7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예, 이렇게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 근데 반토막이 나죠. 예, 그러니까 내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반토막이 나는데 그게 2월달에서 5월달까지 반토막 날지, 뭐 6월달에서 8월달까지 반토막 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으나, 2022년 1월부터, 여기 11월달에서 쌍봉 찍고, 10월달, 11월달부터 거의 계속 떨어지죠? 2023년 1월달까지. 잠깐만요. 1년 동안 거의 하락했네. 하락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이렇게 4년 주기로 2년 동안 올라가고 2년 동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사이클을 잘 알고 계셔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이제 앞으로 4년 전 차트 흐름하고 비트코인 차트 흐름하고
한 두세 달 차이는 나는데, 좀 약간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 예, 높아요. 그렇게 높은 확률이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간다. 예, 2억 갈지 3억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예, 이게 2,000조가 들어오면은, 2억 비트코인 2억 가고, 또 4,000조가 들어가면 한 3억 정도 가겠죠. 예, 저는 그렇게 흐름을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예, 여러분들, 그 앞으로 더, 예, 그런 흐름이, 예, 나올 가능성이 이번 장에서도 높고, 그리고 약간 4년 전 차트하고 다르게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틀 수도 있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4월달 비트코인 반감기 4일 지금 남았는데, 지금 4일 지나고 나서 저는 약간 상승으로 보고 있긴 해요. 예, 보고 있긴 하고, 바로 그 반감이 끝나면 바로 떨어지진 않고, 한두 달은 올라갔다가 뭐 조정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5월달이나 6월달은 올라가고, 뭐 조정을 6월달에 뭐 조정을 받고 다시 7월달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여기 4월달 보시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잠깐만. 5월달, 6월달까지 6월 초까지는 올라갔네. 6월 초까지 올라갔다가 6월달에서 7월달 조정받고 8월달부터 다시 9월달까지 올라갔다가 9월 1일부터 10월달까지 조정받고 10월달부터 날아가네요. 예, 이런 이 흐름을 좀 4년 전 차트를 한번 이렇게 키면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기간은 차이는 없지만, 저는 약 4년 전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보면서 이 비트코인의 차트에 대해서 한번 그 연구해 보시면은 굉장히 그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4월까지는 온다. 저는 비트코인 상승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게 4월달까지인데,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이 아마 그래도 투자 적기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리고 선물하신 분들은 좀더 자세히 좀볼 필요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이제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민코인도 지금 솔라나 4월 15일까지 오늘 네트워크가 뭐 정상화 된다고 하는데, 저거 빨리 그렇게 될것 같진 않아요. 예, 하도 민코인 많이 찍어 그 솔라나 네트워크에 비해 민코인을 찍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바로 정상화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저기 솔라나 그 레이어 2도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좋은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상승장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항상 현물을 하든 선물을 하든 민코인을 하든 항상 그 전체 시대에서 뭐 20% 20% 20% 20% 20% 뭐30% 30% 30% 30% 30%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예, 자신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